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장입니다. 오늘은 천간에 있는 병화와 임수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와 임수는 상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상충이라고 하면서 또 어떤 조합에서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합으로 최고 위에 최고직에 오를 때 병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어느 때 작용이 되는가, 충은 어느 때 작용이 되고 좋은 관계는 어느 때 작용이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병임 상충하기 전에 천간에는 십간이 있는데, 천간 십간이 있는데 십간에는 상충이 네 개가 있다. 상충과 극이 있다. 그것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경상충이 있습니다. 갑경상충. 을신상충이라고 합니다. 을신상충. 병임상충.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병임상충. 정계상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 토는 여기는 상충사는 없고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얘네들은 극만 있습니다. 극을 받는 것이지 충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충이라는 것은 천간의 충은 네 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임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왜 충이고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좋은 관계로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병화를 보자. 병화. 병화와 임수는 어떤 관계냐. 오행상으로 보니까 얘는 화더라. 병화는 화더라. 양화. 얘는 수. 수. 음수다, 아니 양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오행상으로 화와수니까 화와수의 관계는 서로가 반대죠. 극한 관계죠. 얘가 일어나려면 얘는 끄고 물과 불은 서로 상극관계니까 그래서 이 병화와 임수를 상충으로 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 상충이지만 얘네들이 좋은 조합을 하게 된다면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다. 이 병과 임수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걸 강유상형으로 이렇게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강유상형. 강유상형. 물강자입니다. 강유. 휘자. 빛나 휘자입니다. 빛나 휘자. 휘황찬란하다 이렇게 보겠죠. 강유상형. 서로 상자에다가 빛을 영자입니다. 빛을 영자. 병화와 임수 관계를 서로가 비추는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서로상 빛을 영자. 물 위에 떠있는 것을 휘황찬란하게.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물을 이 태양빛이 강렬한 태양빛이 비춰서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더라. 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더라. 석양이 질 때도 그러겠죠. 석양이 질 때도. 그리고 바다에 이렇게 탁 태양빛이 마지막에 예를 들면 그 질 때 무렵에서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바다에서 떠오를 때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빛이 바다에 떠오르는 빛이 참으로 환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조합을 잘 이루면 최고의 환상이더라. 환상적이더라. 그러니까 환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에서 최고가 최고로 화려해 줄 수 있고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큰 꿈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의상형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이런 관계로 하고 잘못된 관계로 서로가 상충, 서로가 상충으로 가더라. 자, 그런데 어떤 때 그러느냐.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병화가 첫 번째는 병화가 신강을 해야 한다. 병화가 신강해야 한다. 신약하게 되면 안 됩니다. 얘는요. 일단 빛은 강해야 돼요. 근데 얘가 만약 병화가 예를 들면 개수를 만나게 될 때 하나를 보자. 병화가 임수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같은 오행상 수인데 병화가 개수를 만나면 얘가 물상으로서는 비를 상징해 준다. 비. 내리는 비겠죠. 얘는 태양이겠죠. 태양인데 비가 내리면 태양빛은 숨겠죠. 그러면 온 천지가 어두워지겠죠. 한낮에 예를 들면 소나기가 내리고 그러면 태양은 당연히 구름 뒤에 숨고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 병화가 개수를 만날 때는
가장 먼저 볼 것은 사주에서 얘가 심각할 때는 얘를 끄떡없이 이겨내지만 만에 하나 심약한 경우에서 일각이 병화를 갖고 있는데 심약한 상태나 아니면 사주 원국에서 병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심약한 경우, 심약한 경우에 개수가 들어올 때가 이것이 바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걸 이야기해줘. 이것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흑운 차일이라고 했습니다. 흑운 차일. 검은 구름이죠. 검은 구름. 가릴차차 나들자 이렇게 지금 검은 구름이 가리다, 가린다. 뭘 가리냐? 나들, 태양을 가린다는 거죠.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뭐가? 갑작스럽게 건강이겠죠. 아니면 손재겠죠. 손재.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 이때가 흑음 차이를 들으면 조짐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그 시기에 들어올 때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분간 멈춰라. 복지부동 엎드려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반드시 그것은 어부가 폭풍이 몰아친다 그랬는데 일기예보를 했는데도 그 통통배 조그만 배를 갖고 넓은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흑운 차일이 돌 때는 당연히 주의한다. 이 병화가 이렇게 힘이 약할 때 개수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건강 문제와 손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병화와 임수의 관계는 뭐냐? 흑은 차이로 보지 않습니다. 얘들이 잘 이루어지면 강유상형으로 간다는 거죠. 강유상형. 강유상형이 들어가고 얘들이 병화와 임수가 잘 조화를 이루면 하늘과 하늘 땅과 하늘과 땅지자에서 땅지자에서 화합이 이루어져라. 하늘과 땅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지면서 어택함을 가져오냐? 윤택한 것을 가져오더라는 걸 이야기해요. 윤택함. 윤택할 윤입니다. 천화지윤이라고 합니다. 천화지윤. 하늘과 땅에서 화목이 되고 윤택함을 가져오기 병화와 임수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면 최고의 위치까지 갈 수 있고 최고의 기람을 얻는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어떤 때 그러냐? 얘가 신강한 상태에서 신강한 상태에서 인수가 들어올 때 이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신약할 때는 아니고 신약할 때는 사주에서는 인수가 들어오면 서로가 이때는 상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충살. 신강한 상태에서 인수가 들어올 때는 이런 기운을 갖더라.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병화가 충작용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병화가 신강 상태에서 인수를 만날 때 또 임수가 신강상태에서 병화를 맞든 재성이겠죠. 돈이겠죠. 그런데 이때는 신강상태에서 병화가 힘이 들어오고 들어오면 반드시 재관, 재성과 관성, 재생관이라고 합니다. 재성이 들어오면서 관성을 상생을 하니까 상생하니까 재물을 얻고 나중에 명예를 얻는다.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고 국회의원까지 올라가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재생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반드시 병화는 좀 강해야 하더라. 강한 것이 좋더라. 그런데 얘는 뭐냐? 임수가 들어올 때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병임상충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관계를 형성하더라. 자, 병인이 일주가 있습니다. 병인이 일주. 자, 태어난 시간이 무엇입니다? 만약에 해시다. 아니, 해월이다. 이렇게 있다면 이건 갑오에 해당이 되겠죠. 갑오. 자, 그럼 일단 좀 힘이 좀 있습니다. 힘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미에 해당이 되게도 좋습니다. 미. 아니면 예를 들면 여기가 술작용이 해도 괜찮습니다. 술작용이. 근데 이 해 속에 임수가 있어요. 신강해요. 힘이 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천간에서 임수가 들어가 지장간에서 신 속에 임수만 들어와도 아니면 자가 들어와도 이때는 좋은 작용을 한다. 좌우상충은 이때는 길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시기가 바로 이거다 이거죠. 천화지윤. 그러니까 뭐냐? 이런 상황에서 병화 임수는 상충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봤을 때 여기는 배운 것이 병화가 이런 기운에 있을 때 임수가 되는 게 병임상충이니까 아 큰일 났다. 병임상충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반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때는 병임상충이 아니라 이때는 강의상형에 해당이 된다. 강의상형. 근데 그 다음에 천하지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에서 상담을 왔는데 임수가 왔으니까 병임상충에서 크게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아라 이건 상충이다 이렇게 되면 정반대 그 사람에게 독약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저앉힌 것이죠. 이런 경우는 병임상충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간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어쨌든 임수가 들어오는 것은 좋다. 임수가 들어오면서 단 조건은 뭐냐? 얘도 힘을 좀 갖고 들어올 때가 크다. 만약에 이미 좀 힘이 약할 때 임수를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얘는 잠깐 들어왔다가 머물다가 가는 거니까 이왕이면 임수가 힘이 있을 때 임신처럼 이렇게 힘이 있을 때 들어올 때 바로 이 적응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병화와 임수는 상충입니다. 그러나 서로 상충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관계로 갈 때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면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병임상충이다. 그러니까 얘가 흉작용이냐 길작용이냐는 것은 사주에서 강약을 따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병화와 임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화와 임수. 해석할 때 여러분도 한번 착오 없이 잘 해석해서 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파악해 들어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